이분은 진짜 신이에요. 이분이 내린다고 하면 내리고 이분이 오른다고 하면 오릅니다. 댓글에서 보셔달라는 요청 순위 1위 최상욱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야, 최 의원님이 보시는 부동산 시장은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 게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집을 강하게 만들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9억, 15억 이 대출 금지 라인 규제가 그럼 계속 될 거냐? 아니, 우리는 재건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찾고 있는데 얼수리를 하는 거라서. 야, 소장님 어디 사시는지 아는데 이제 소장님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 아, 그래서 아니, 부분 수리라도 좀 하려고 왜냐면.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심과 함께 2020년 부동산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 저는 이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불안합니다. 아, 정프로가 없습니다. 저희는 정프로 없이 방송을 하면 망치는 징크스가 있죠. 벌써 2년도 전 된 그 네. 악몽 같은 일. 아, 막 꿈에 가끔 나타나. 뭐 방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정프로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프로 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솔직히 않... 부동산에 관한 정프로나 전화. 아, 그렇지. 부활못이지. 네, 부활못이라. 김프로 형은 네. 아, 어떻게 인생을 동산만 알아요? 아니다, 부동산도 있어요. 있는데 아, 있긴 있어도 그 정말 20년 모르네. 동안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 오로지 아마 이게 내가 볼 때 20년 더 갈 것 같은데. 큰일이야, 큰일 정말. 부동산이잖아. 아, 정말 움직이지 않는 정말 몰라. 어떻게 이렇게 몰라. 아무튼 부동산을 정말 모르는 분 한 분을 모시고 네. 또 부동산의 신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이분은 진짜 신이에요. 이분이 내린다고 하면 내리고 이분이 오른다고 하면 오릅니다. 야, 우리 댓글에서 보셔달라는 요청 순위 1위 하나금융투자의 최상욱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야, 최상욱입니다. 최근에 뭐 책도 하나 내셨죠. 뭐 조용하면 책을 내고 책 안 낸다 싶으면 나와서 시장을 흔들어 버리고. 아, 그 작년 말에 12·16대 책이 나와가지고 그때 괌에 있었는데 네. 대책이 너무 중요한 게 나오다 보니까. 아, 그때까지는 팬데믹이 없었구나. 네. 야, 그래서 그 지난 10년 동안 정리하는 시장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막 그 7일 내내 호텔에서 갈겼었죠. 갈겨 써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기고한 다음에 땡스투를 와이프하고 저의 아이한테 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어때요? 어때요? 라고 물으면 당신이 보물 알지라고 답은 하겠으나 최 의원님이 보시는 부동산 시장은 요즘 어떻습니까? 그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뭐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 공급적인 측면도 있고 또 뭐 예비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비사업 인허가라든가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장르가 많기 때문에 그러네. 그래서 아. 하나하나씩 좀 짚으려면은 그 소재를 정하고 짚을 필요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바보 같은 아마 첫 번째 말했잖아. 질문하신 그런 시장 어때요 이런 거는 가격적인 측면의 질문을 보통 1순위로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작년 12·16 대책에서도 그렇게 좀 시장이 좀 나눠졌다고 보고 있는데 9억 원 이하의 일반 아파트하고 9억에서 15억 사이의 고가 아파트 그리고 15억을 초과하는 그런 초고가 아파트 세 가지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세그먼트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는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이렇게 해서 규제 지역이라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청약 조정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이 규제 지역이고 네. 그게 아닌 데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전체 2x3 매트릭스로 근데 그 여섯 가지가 네. 다 달라요 요즘? 아, 뭐 이제 저는 이제 기준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막 그 범람에 있죠. 영역을 서로 침범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또 자연스럽게 입지나 지역이나 이런 그런 특징부터 시작해서 네. 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도 있고 알겠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가격과 규제 지역이 만들어내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일례로 10억을 초과하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 15억 하락세가 초과? 네. 초과한 규제 지역은 망이고 하락세. 네, 제가 망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격이 이제 하락세가 뭐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반면에 실제로 네. 많이 떨어지고 네, 있다는 규제가 얘기죠? 없는 뭐 9억 원 이하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이 향해서?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좀 혼재가 되어 있거든요. 다만 3월 4월 되면서 좀 코로나 영향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주택 가격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기준으로 부동산 1사 기준으로는 전국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났어요. 네네. 평균으로는 네네. 이게 마이너스 난 게 얼마 만에 마이너스 난 겁니까? 부동산 1사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게 작년 4월
작년 5월 이후에 계속 플러스였는데. 네. 그렇군요. 그러면 15억 넘는데 비규제 지역인 경우는 별로 없을 거고. 네, 그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15억 넘는 아파트들은 요즘 안 좋다는 얘기네요. 정리하면. 네, 맞습니다. 9억에서 15억 사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9억, 10억 사이 분위기는 12·16 정책 나오고 나서 초기에는 상승을 했고요. 네. 그게 현재는 9억, 10억 사이에 있는 구간도 좀 둔화가 되고 있고 가격이 하락 추세로 잡히는 지역이 좀 많아 보여요. 네. 예. 전반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주택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9억 원 이하 주택이 아파트 기준으로는 80%가 넘거든요. 전국 아파트의 80%는 다 9억 원 이하 주택인데 이 지역은 이제 수요 위축이 좀 덜하고요. 그리고 9억을 넘거나 15억을 넘는 그런 고가나 초고가 같은 경우에는 수요 위축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큰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 지수를 산정할 때 제가 부활모시라도 했잖아요. 감정원이라든지 KB라든지 114들은 그 아까 9억 원 이하가 전체 그 뭐 부동산 아파트의 상당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걸 가중 평균을 해서 가격 지수를 뽑아요. 아니면 네네 시총 베이스로. 아 시총 베이스로. 네네. 그러면 여기도 빠진다는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전국 그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9억 원 이하도 일단 약세 전환 혹은 오르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9억 원 이하 지역은 지금은 플러스고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다만 9억 원 초과가 비중은 15%밖에 안 되지만 시총 비중이 거의 40% 육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닉스 빠지면은 코스피 안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이제 9억 원 이하 주택이 뭐 소위 이제 구매력이 9억 원 이하보다는 더 비싼 거 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제한 없이 작용을 했는데 현재는 9억 원 초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유례 없이 강하기 때문에 좀 구매력이 많이 위축이 되었죠. 예. 9억 원 넘으면 대출을 잘 안 해주죠. 15억 넘으면 아예 안 해주고. 네, 일단 15억을 넘게 되면은 차주에 상관없이 대출이 0%이고요. 사채를 끌어쓰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되. 네네. 제도권 금융은 안 된다. 네네네. 원래는 차주에 상관없다는 말을 제가 드린 이유는 가게만 막았었는데 12·16에서는 법인도 막았거든요. 어허. 그래서 차주에 상관없이 10억 초과 주택에서는 이제 구매력이 대출이 이제 굉장히 위축이 된 거고 네. 9억 초과는 아시겠지만 LTV가 20%로 낮아졌어요. 이것도 차주에 상관없이 LTV가 20으로 낮아졌는데 9억 원 이하는 LTV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를 받는데 네. 9억 원 초과하는 부분은 20으로 낮아져가지고 이제 대출 한도가 조금 낮아졌고요. 그리고 이것도 법인이 좀 대출 규제가 없었던 그런 구간인데 네. 법인 역시 같이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도 구매력이 조금 위축이 되었죠. 근데 지금 최연의 어떤 그 스코프가 대체로 12·16의 어떤 규제 이후에 그 전과 전후의 어떤 변화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거보다 훨씬 더 펀더멘탈한 변화가 있었던 게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우리도 이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뭐 어느 정도 될지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가고 네. 있으니까 사실은 약세 전환은 12·16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최근 들어 한 2, 3개월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상이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제가 그 시장을 바라보는 그 축은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매력으로 대표되는 소득하고 대출 시장이거든요. 네. 소득은 GDP에 연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은 대출 조건이라든가 금리 조건 같은 거에 연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축이 더 있는데 하나가 바로 수요 공급이거든요. 네. 근데 그 세 개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붕괴가 된다면 소득이 GDP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하게 되면 소득 부분이 크게 위축될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이게 뭐 세컨 웨이브 터지고 막 이러면 더더욱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 부분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12·16은 대출 시장 먼저 잡았거든요. 그래서 구매력 위축이 고가나 초고가에 먼저 작동을 하다 보니까 작년 정책 발표하고 나서 초가 주택 시장이랑 일반 주택 시장이랑 확실하게 시장이 좀 나눠져 가지고 네. 나오는 건 그래서 저는 이건 정책 효과로 보는 거고요. 예. 앞으로 성장률 둔화라든가 이런 게 좀 현실화되게 된다면은 소득 둔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97년 8년 IMF 때 그때는 주택 담보 대출이란 시장이 일반적이진 않았거든요. 네. 예, 그때는 소위 이제 뭐 관치 경제 이래 가지고 뭐 정부가 대출 기간 지정해 주고 막 약간 이런 거고 소매 금융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소위
소득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IMF가 경제 성장률을 크게 둔화시키고 나니까 구매력이 현저하게 위축이 되어서 네. 97년, 98년에 주택가격 하락이 좀 잡혔던 거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그 저희가 금융시장 개방을 하면서 뭔가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구매력에 소득 플러스 대출이 존재하는 시장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상승을 했고 그렇죠.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책에 보시면은 그 당시 그런 레버리지 시장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엄청난 레버리지가 그 구매력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대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던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소득은 GDP로 보고 대출은 대출시장 여건으로 보는데 현재는 대출시장 위축만으로도 일단 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소득에 대한 영향은 앞으로 후행해서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지금 구분하고 있는 정책 효과로 초고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9억 원 이상 15억 이하 그 레인지에서 9억 원 이하 혹은 그 이하 단계까지도 영향을 왜냐하면 소득의 위축이라는 건 사실 돈 있는 사람보다는 돈 없는 사람한테 더 올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쪽에 더 직격탄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올 하반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만약에 소득 위축이 나왔다면 말씀하신 대로 9억 원 이하 세그먼트에 더 훨씬 더 큰 영향을 줘야 되는데 네. 정책 발표 초기에는 오히려 9억 원 이하 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9억 원 이하 부분에는 대출을 통한 구매력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소득 악화는 샐러리맨 계층보다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강한 타격이 있어서 네. 그들은 주로 비싼 집들 주로 사는 이른바 고소득 자영업자니까요. 그들이 주로 타겟으로 잡았던 이른바 15억 이상짜리 주택에 네. 더 강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하더군요. 동의가 되시나요? 날카로운 분석 같아요. 나는 좀 어떻게 매번 이러지? 죄송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질문자들을 서로 경쟁시키는 그 묘한 그러니까, 가격이 있으시네요. 저한테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더니 날카롭다. 그 다음은 뭐가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 잘 안 받아보기 때문에 다음은 엣지 있는 질문이라고. 그 순서가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고소득 전문직들이 말씀하신 대로 고가 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을 노리는데 네. 그런 쪽에서 확실하게 좀 타격이 입는다면 해당 주택이. 그러니까 저는 수요 공급이라는 큰 변수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 저희가 말하는 구매력은 소득 플러스 대출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써서 시장을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현재 9억 원 이하 일반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1주택 갭 투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이런 종부세 관련 규제라든가 양도세 관련 규제들이 거의 작동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구매력이 남아있고 그리고 최근 올해 1, 2, 3월도 가계대출이 네. 월에 거의 8조 원 정도 증가를 했고 그런 추이를 봤을 때 이제 구매력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은 약간 플러스로 나온 거고 네. 고가나 초고가 시장은 확실하게 마이너스로 나온 거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이 뭐 예를 들면 대출 쪽은 어쨌든 수요 단인데 네. 공급은 어때요? 공급은 이런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작동하나요? 그 코로나 19 같은 것도 공급 사이드에도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부동산의 공급은 기본적으로는 비탄력적이어서 예. 그 현재 지금 수요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집을 짓는데 3년 이상 걸리고 네.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인허가 받고 하면 거의 10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실상 지금 공급돼야지 지금 수요와 매칭이 돼가지고 수요 공급이 잡히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나라에서 부동산의 비탄력성으로 인해서 그 자연스럽게 사이클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수요는 지금 올라갔는데. 그래서 또 수요가 나중에 3년 후에 꺾였는데 후행적으로 공급이 또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뭐 수요에 적합한 그런 공급량이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이라면 수요 공급에 대한 그런 미스매치를 많이 말했을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 중에서 GDP라든가 대출 시장의 변화가 보다 커 보이거든요. 네. 평년도보다. 수요를 많이 죽였다는 거죠. 네, 지금 주변에서 막 그런 막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작년 재작년만큼은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훨씬 더 GDP가 예민한 변수가 됐기 때문이죠. 네. 이게 해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2014년도에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에 빚내서 집사라 할 때 그때는 2013년도는
가계대출이 주담대가 9조 원 늘었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36조 원 늘었거든요. 4배가 네. 늘어나면서 이제 1년에? 네, 구매력이 네. 터져요. 구매력이 터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어떤 변수보다 대출 시장이 굉장히 큰 변수였던 거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마다 그 제가 말씀드린 세계 축이 이제 약간 돌아가는데 올해는 GDP가 그 어떤 기준보다도 예민한 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대출 시장 규제된 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데 네. 성장률에 대해서 좀 퀘션 마크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조금 암울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가격 전망에도 이런 부분들이 녹아가지고 전망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쁠 것이다. 그럼 네. 약세를 보시는 분이 많다. 전반적으로는. 네네. 최 위원도 그 축선상에 계신가요? 저는 고가나 초고가는 좀 약세로 확실하게 보고 있는데요. 예. 9억 원 이하 일반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약세로 볼 수 있는데 소득이 감소되면서 약세로 볼 수가 있는데 예. 대출 시장이 여전히 지금 같은 속도로 네, 저희가 매월 전세대출만 2조 5천억씩 늘고 있는데 이런 속도면 연에 전세대출만 30조씩 느는 그런 힘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뜨거운 시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관심이 많아서 2011년, 12년에도 서울 주택시장 겨우 2년 하락했는데 바로 그냥 하우스퍼 얘기 나오고 일본 20년론 나오고 그냥 바로 그냥 관심 잊어버려가지고 주택시장 쳐다보지도 않고 약간 이런 게 금방금방 일어났는데 또 지난 10년간 주식시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택시장이 올해 좀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로 가고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시장이 빠르게 좀 인기를 얻지 못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금방 멀어져가지고 이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네네네. 거기다가 뭐 하반기에 한 번 더 온다고 막 그러고 하니까. 근데 뭐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해 보면 하반기 거의 뭐 100%로 온다고 100%라고 하니까. 그러더라고. 네, 저도 거의 100%로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코로나? 네. 네. 9월 혹은 11월 설이 유력하더라고요. 네, 11월, 12월에 거의 무조건 100%로 온다고들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일단 그거를 디폴트로 안 갔잖아요. 디폴트로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또 온다고요? 이제 여름에 없어진다라는 네. 전제 하에서. 그래서 그 가을에 네, 또 올 것이다. 국방부 기준으로. 네. 근데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자꾸 계속 집요하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충격도 충격이지만 집을 거래하고자 하는 메커니즘 자체에 영향을 준다. 아, 언택트 하니까 뭐 집에 저 사람 뭐 우리 집에 와서 뭐 내 가구도 만져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예, 그리고 모르는 사람 우리 집에 발 들여놓는 것 자체가 예? 뭐 요즘에 띵동하고 배달도 놓고 가는 판에 네. 그런 것 자체도 뭘 하고 팔자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야, 지금 성가시다. 일단 스테이다. 이런 상황, 이런 심리, 이런 것들도 추세적으로는 집을 강하게 만들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네, 저희가 굳이 표현하자면 뭐 경기 활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 뭐 저희가 GDP 얘기할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순 수출 수입을 계산을 하지만 두 개를 더해가지고 활력으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네. 수출량 그렇죠. 수입량을 더해서 예. 말씀하신 대로 경기 활력적인 부분에서는 뭐 코로나의 영향을 확실하게 좀 받는다고 볼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좀 트렌드 중에 하나는 가구를 사시는 분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집에만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거주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그런 그렇죠. 투자는 좀 하게 네. 되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가구가 오래된 거라든가 컴퓨터 오래된 거 이런 걸 좀 보게 되면서 네. 가구 소비나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집에 살았을 텐데 그동안 가구가 안 보였어요? 집콕을 하니까 더 잘 보이는 거죠. 근데 화가 나서 지르는 거 같아요. 여담인데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파트 이사한 지 거의 20년 됐는데 10몇 년 된 아파트였으니까 30몇 년 된 아파트니까 우리도 슬슬 조금씩 이제 뭐 본격적이지 않지만 아 이것도 구축 아파트의 대표고 뭐 재건축할 수 있다는 뭐 얘기가 있는데 우리 위에 층에 이사를 왔어요. 최근에 와 한 달 공사를 하네. 궁. 아 그러니까 그거 아니 그게 그 시끄러운 건 우리 관계 없어요. 어차피 뭐 애들도 없고 하니까. 근데 와 좌절이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재건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꾹 참고 있는데 저분은 이사 오면서 인테리어를 하시면 아 인테리어도 하는 것도 아니 완전 그냥 집을 싹 바꿔 한 달 동안 공사를 하면 그게 올수리 네. 올수리를 하는 거라서 야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그런데 그게 재건축 재개발이 원래 잘 될 때는 네. 올수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 08년 12년에도 재건축 재개발 굉장히 위축됐을 때는
그때는 올수리를 좀 이제 나중에 개선되면서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올해는 재건축이 굉장히 많고 막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올수리를 좀 안 하는 기조였다가 뭐 총선도 끝나고 이제 여당 압승으로 좀 끝나고 아, 그리고 그런 건 있나?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규제가 좀 장기화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올수리를 아, 리폼하는 그런 와, 변화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판단은 옳아요? 즉 그분이 올수리 인테리어를 한 건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하죠. 지금 아. 저는 소장님 어디 사시는지 아는데 이제 소장님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 수리라도 좀 하려고 왜냐면 워낙 오래 살아가지고 막 변기도 그렇고 할 때마다 약간 그랬거든. 네. 어차피 뭐 40년 가까이는 아파트 뭘 고치냐 또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을 딱 접었어요 이번에. 지금 안 하면 이 상황으로 몇 년 사셔야 돼요 그럼? 10년 이상 살아야지. 네, 10년 이상 사셔야죠. 아 그걸 뭐 2%? 네? 그걸 뭐 컨펌을 꼭 해야 되나? 아니 그렇게 안 돼요 재건축이? 그러니까 지금 정부 2년 남았는데 네. 그 이후에는 또 정책 바뀌지 않나요? 또 재건축은 정부 정책도 중요한데 그 지자체도 중요해서 네. 그 더 또 이 그 자체가 절차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 또 인가라는 패스 오 페일이 있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그래서 쉽게 진행되기가 조금 어려운데 다만 저는 재건축이 완전 막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최근에 그 대우건설이 굉장히 용감하게 뭐 반포 3지구에 리츠 주택 리츠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과거 2016년에 뉴스테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그런 네. 시장 분위기가 확 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어떤 또 생각이 드냐면은 아마 지금 현 정부나 이런 지자체가 공적 그런 기능을 네. 보강하는 형태로는 정비 사업을 약간 열어줄 것 같거든요. 그 리츠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리츠로 사겠다는 거죠. 조합 분양 말고 일반 아 그냥 예. 일반 분양 안 하고 그 예. 시공사가 예. 다 리지해서 증시에 상장한다. 네. 그리고 그 소유권은 시공사가 가져가고 그 디테일은 정해야 되는데요. 현재 그 대우건설이 주장하는 거는 네. 조합원들한테 현물 출자하니까 조합이 소유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시나 국토부 같은 데서는 분양가 상한제 회피 목적으로 약간 꼼수를 쓰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임대 후 분양 전환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면은 그런 약간 꼼수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저희가 4년 전에 뉴스테이 처음 나왔을 때 일반 분양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부동산 펀드나 이런 집합기구 만들어가지고 일반 분양 전체를 매입해가지고 네. 그거를 장기 임대로 돌리면은 임대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또 선진화될 거라 생각해서 한때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부동산 펀드였기 때문에 펀드는 이제 금융이랑 기재부 소관인데 또 대우는 약간 영리하게 리츠를 꺼내가지고 국토부 소관. 리츠는 국토부가 인가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건축 과 같은 그런 정비사업 시장에 약간 조금 센세이셔널한 그런 이슈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에서는 뭐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급 사이드에서 만약에 하반기에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측했는데 대부분 그럴 거라고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도 지난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뭐 대책회의인가 거기서도 뭐 이 토목이라든지 SOC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뭔가 경기 활성화하려는 그러니까 상상력을 좀 발휘해봐라 그런 건데 그러면 야 주택 사이드에 물론 이제 정부의 기조는 있으나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 기조가 중요한 거냐 그래서 어떤 공급을 확대하고 조금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으로 이렇게 선회할 수 있는 상황 이거는 기대치 않으세요?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정책을 쓴다면은 네. 그런 쓸만한 환경이 되면 그런 정책을 당연히 쓸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예. 2013년에 굉장히 2년 연속 위축하고 그 사회적으로 부담도 많고 고용도 안 나오니까 예. 그런 촉진했듯이 근데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예. 가격을 부양시키는 정책보다는 예. 공적 기능을 보강하는 종상향 재건축 같은 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 일반주거 3종인데 준주거로 올려버리는데 예. 준주거로 올리는 용적률 전체는 공공임대로 돌려버리는 형태가 된다거나 이런 형태의 그런 공적 주택 공급 확대하는 형태의 정책들은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민간 소유주들이랑 또 결국엔 서로 악의가 맞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남아야 되는데 네. 재건축 조합 그러니까 입장에선 단순하게 그 기존 주택의 가격을 올리는 거는 그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그런 단기간의 효과는 없거든요. 네. 저희가 자산 효과나 담보 효과가 있긴 있지만 그런 연계성도 좀 떨어졌어요 최근에. 아니, 저는 기존 주택이 네. 아니라 예를 들면 한남 3구역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네. 재개발 내지 재건축에
공급을 좀 확장시키면 어쨌든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은 다 막아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시공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안 되잖아요. 이사도 가고 공사 시작하면 어쨌든 고용도 일어나고 어쨌든 이사 수요도 하고 지금 이사 수요 다 죽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 단위라든지 정부 단위에서 그런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슬쩍 좀 이렇게 열어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얘기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초역세권에 대해서 35층 그 제한 좀 푼다. 그런 것도 그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한번 나왔던 것 같고 살짝 좀 조금 느슨하게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열어둘 필요성이 있다. 시장 위축이 심화되면은 네. 뭐 자연스럽게 완화책이 나오는 거는 그 정책 바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청년 역세권 주거 공급 확대 정책이라든가 네. 공적 기능 보강한 형태의 정책이라든가 또 지금 정부가 공급이 아예 없는 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이라든가 네. 또 광역 교통망 관련해서도 이제 입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할 것 같고요. 순수하게 민간 시장에서 관심 제일 많이 갖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어가지고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어주냐 약간 이런 건 하고 있는데 저는 풀어줄 수 있지만 공적 기능이 보강된 형태일 때만 풀릴 것 같아서 현재 체제에서 그대로 풀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확조화될 네. 이유는 없다. 네. 그 부분이... 오히려 그 7월 말부터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 비중이 20에서 30%로 그 의무 임대 비중의 상한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자체가 따르기 나름인데 서울시는 이거를 만약에 올려버리면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이제 훨씬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런 형태로 이미 약간 변환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럴 경우에 중요한 건 허허벌판에 나라 땅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야. 얼마든지 나라에서 버튼 누르면 할 수 있는데 수요가 보장되는 건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기존 대도시 안에다 지어야 되고 기존 대도시 안에는 이미 소유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동의를 해야 나라에서도 물론 허가해줘야 되지만 둘 다 돼야 이게 진행되는 건데 네. 공적 기능을 강화하면 소유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나 기대이익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저런 다양한 규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김프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제들도 다 풀어줘야 즉 땅주인이나 기존 집주인들이 이익이 남도록 해야 진행이 되지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주택은 가격을 안 올리면서 그러면 당신들이 하세요라고 하면 예 하고 할까요? 제 질문에 부연 질문이에요.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가격을 잡으면서 기존 주택이 있는 자리에 새 집을 올리는 게 과연 가능한가? 즉 그 말은 지금은 사실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주집이 없는 분들은 요즘 조금 내린다고 하니까 요때 빨리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들으실 거고 네. 이미 집이 갖고 있는 분들은 야 좀 내리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매물 내놓고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좀 기다리면 반등하나 이게 이제 궁금해서 들으실 텐데 그거에 대한 답은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 정책이 과연 그렇게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적 기능을 보강한 형태로 정비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미 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들은 좀 서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택 공급 얘기하면은 맨날 서울 주택 공급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수도권이라는 그런 지역이 소위 서울에 뭐 서포팅하는 지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능들이 각각 유기체처럼 연결되는 지역으로 키우려는 게 현 정부 국토 이용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제가 제 나름대로 그거 옳지 않아 서울 중심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현 정부 기조는 서울에 집중되었던 도시 기능들이 일핵 소위 수도권이 일핵 체제고 경기도는 주거 중심으로 베드타운화 되었다면은 네. 그거를 광역으로 묶어서 각 거점 도시들을 만들면서 분산화하는 형태의 정책을 쓰고 있고 그렇게 차곡차곡 가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아까 그런 걸 좀 설명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구도심을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를 만약에 원한다면 어쨌든 이런 뭐 좀 체제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과 이런 전체적인 원칙 속에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사업을 다 해봤으면은 해버렸으면은 그런 사업주들은 해피할 텐데 앞으로 신규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좀 불만은 있을지언정 어쨌든 이걸 또 안 따르고 사업하는 것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인가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할 수 있어 그렇게 따라 네. 50층 못 지어 35층만 네. 지어 예를 들면 이거
대단지로 압구정 같은 경우에 대단지로 짓지 마. 다 동네 쪽에서 지어. 라고 할 뭐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렇게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지어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 동네에서는 그럼 안 지어. 다음에 지을 네. 거야.로 나오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상황에서 어느 영역이나 그런데 약간 공법과 사법이 네. 예.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욱 위원의 그 지금까지 설명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거네요. 현 정부에서는 특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들을 허용하면서까지 경기를 부양해서 주택을 이용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쓸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 남은 게 있다면 공급의 확대인데 그것은 아까 이 프로가에 대한 빈 땅에다가 정부 뭐 이 공공이 주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그 주택 확대라든지 이런 거일 거다. 어쨌든 그것도 그것도 가능한 그것도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원칙상 저희가 공적 주택을 2025년 기준으로 700만 채까지 확보하겠다는 게 주거복지 로드맵 2.0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 사업도 공적 기능이 보강하는 거고 종사형 재건축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결국은 공적 주택을 많이 포함해야지만이 인가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 어린애 보채듯이 자꾸 얘기 아니 그 물어봐야 아닌 건 아니고 아닌 건 아닌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경기가 그 정도까지는 즉 결국은 경기가 너무 나빠. 네. 그런데 이걸 살리려면 집값을 올리는 수밖에는 없어.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오면 우짤 거냐 이제 이 고민을 하는 건데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되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나쁘지 않으면 되죠. 그러면 다 이제 양쪽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분위기는 코로나가 이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되면 네. 실제로는 없는 사업 땅이라도 파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네. 다른 답이 없으면 결국은 다른 정책 카드가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정책 만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은 어차피 국토부가 낼 텐데 정부가 낼 텐데요. 21대 국회 들어가면은 현재 20대 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많았거든요. 네. 12.16에서 뭐 종부세 인상도 있었지만 1주택자 공제 부분도 많이 손댔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21대 국회 때는 도심 내 공급을 포함하는 어떤 정책들이 코로나까지 염두에 두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는 게 향후 하반기 시장 전망하는 데 좀 중요한 그 분기점이 네. 아니겠는가 싶고요.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진짜 이게 이렇게 있으면 너무 위축될 것 같고 디플레가 오면 정말 끝장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좀 너무 우려스러우면 좀 완화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그걸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언제쯤 나와요? 뭐 5월 말이나 뭐 5월쯤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원 구성하고 뭐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상임위 그죠? 대본하고 네. 뭐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네. 또 국토부 상임위는 또 인기가 엄청 높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되신 분들 거의 100명이 그래요? 다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아 부동산 네. 정책 거기서 만드나. 그렇죠? 네, 그런 걸 다 이제 심의하니까 산자위하고 국토위가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라 하더라고. 네. 금융정책 다루는 데는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그 처음에 인터뷰하실 때도 그 이제 할 때도 왜 국토위 활동 안 하셨냐니까 거기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자기는 하고 싶은데 못했었다고 이런 말 했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어차피 이 프로나 저나 뭐 경기를 주로 보고 금융시장을 더 많이 이제 저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들 어렵다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뭘 하려면 그 지역의 어떤 그 민원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둘 수 있지 않겠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뭐 어느 지역에 뭐 그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라든지 뭐 예를 들면 지붕을 덮자든지 뭐 그런 논의도 있었잖아요. 네.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한 게 그렇지만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들 뭐 특정하긴 뭐하지만 어떤 SOC 그러니까 예전 SOC라는 게 뭐 저 지방에 뭐 터널 뚫고 뭐 이런 것도 SOC지만 사실은 이제 그 서울 수도권의 어떤 그 굉장히 좀 이상하게 지연된 네, 그 공간 효율화. 네, 공간 네, 효율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 그 효용 그 땅이나 주택의 효용 가치 같은 게 높아져서 직간접적으로 또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요? 아, 그러니까 개발호재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꼭 개발호재라고 부르니까 너무 좀 부동산 바이어스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저희
저희 도시공간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는 해볼만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그런 좀 정서적인 부분에서 그런 토목이라든가 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가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약간 수건 사업에 대한 그런 뭐 선심성 사업이나 공약성 사업이나 표를 의식한 이런 형태로 보는 여전히 시각들도 많고 해서 이제 완전히 그런 제로 베이스에서 객관적으로 이게 그냥 도시공간 정책 효율성 높이는 사업이라고 얘기했을 때 설득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네. 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별 문제는 없어요. 우리 보통 공급이라고 하면 분양 물량입니까? 아니면 입주 물량입니까? 아, 그거는 이제 실질적인 공급은 그 준공되는 걸 기준으로 입주네요, 네네네. 그럼? 공급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근데 이제 공급도 분양도 그 신규 주택에 대한 그 수요를 그 당시에 저희 선분양제에서 그 당시에 달성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분양도 얘기하고 입주도 얘기하고 이런 맥락으로. 그럼 분양 입주 물량을 그냥 같이 대충 섞어서 보면 느낌은 어때요? 뭐 공급도 꽤 원활한 편인가요? 아니면 공급 공백이 좀 있을 수 있겠나요? 저는 공급 상황의 문제는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네. 좀 있었어요? 아, 14년부터 18년도까지는 네. 잠재적인 공급 위축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했었고요. 그 당시 택지개발 촉진법 없애고 신도시 택지 더 이상 안 만들겠다고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고로부터 한 3년 정도 후에 물량 네네. 저희가 그 주택 공급은 뭐 좀 중장기적인 주택 소유량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공급 예. 체계를 잡는데 2013부터 2022년까지 연간 약 40만 호 정도 소유량이 필요하다는 네. 베이스로 소유 택지량이 나오고 소유 택지량 기준으로 택지 공급하면서 수급 밸런스를 맞춰가는 건데 2014부터 2018까지는 택지 공급을 잠정적으로 없애겠다고 했고 실제로 없었고 그리고 신도시 택지 지정도 없고 정책도 그런 신도시 정책이 없고 네. 그리고 광역 교통망은 약간 또 5년 이상 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실질적 주택 공급이 굉장히 위축된다고 생각해서 건설 경기는 적당히 돌아갔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네. 18년도 말부터는 3기 신도시 얘기 나왔고 작년부터는 광역교통망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많아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단 하나 빈칸이 구도심 내 주택 공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도심 내 주택 공급을 종전의 재건축 재개발은 순증 효과가 좀 적다 보니까 종전에 재건축 100채 하면 한 120채 되고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순증 효과가 적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드디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라든가 용적률 추가 보강이라든가 종상향 재건축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순증 효과가 큰 형태로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는 형태의 변화는 조금 있어 보이는데 이게 민간 순수 민간 사업은 아니고 이제 공공 연계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도심 공급이 좀 빈칸이었는데 최근에 트렌드는 구도심 공급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인지 다다음 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에 나오는 그런 정책에서는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청년 임대주택은 그냥 청년이 혼자 내지는 둘이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가구 트렌드가 1인 가구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일본이 2007년도에 1인 가구가 30%였는데 네. 저희가 올해 2020년에 1인 가구 30% 찍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저희가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전체 총 주택을 마치 면적 80제곱미터의 표준 주택으로 보는 그런 시각은 이제 버려야 될 것 같고요.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주택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또 중론이거든요. 실제 주택 재고량을 보면 너무 적고. 그래서 앞으로는 40제곱미터 이하의 그런 1인 가구에 부합하는 또 그들이 빌라나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 살 수 있게. 네. 1인 가구용 공동주택들 프로젝트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게 아파트란 얘기죠? 오피스텔. 네, 그렇죠. 아니,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이긴 한데, 저희가 말하는 그 아파트형 공동주택이요. 그러니까 지금, 단지 생활이 되는. 지금 대학교 네. 앞에라든지 이렇게 네. 한 동짜리 뜩 해가지고 그 오피스텔 뭐 다섯, 7평, 10평짜리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 조금 더 규모 있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가 보면 한 15평. 네, 네. 들어가 보면. 단지도 좀 규모 있고. 네, 단지 안에서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들도 있는데 아파트인데 지금은 아파트가 25평, 34평 중심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외곽으로 갈수록 그
이것도 약간 디테일한 얘기인데 대형평을 공급해야지만 되는 수익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1, 2인 가구 용이 아니라 뭐 죄다 34평 기준으로 예. 대부분 공급해버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수급상 미스매치는 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인 가구용 공동주택들은 아마 구도심 내에 집중 공급되는 형태로 바뀔 거라고 보고 이를테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구도심에는 이미 건물이 꽉 차 있는데 지금 저희 여의도에 MBC 구 MBC 그렇죠. 부지가 네. 브라이튼이라는 근데 그거 굉장히 고급이죠. 바뀌는데 네. 저기에 단지 안에는 아파트도 네. 있고 오피스텔도 맞아요. 있어요. 한 단지 안에요. 네. 그래서 한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커뮤니티를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 오피스텔은 좋겠다. 1, 2층에 상가만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같이 공동주택이란 느낌은 있지만 단지 느낌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의 선호도는 이제 저희는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를 선호하게 되는데 그렇지, 놀이터도 그래서,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점점 그런 단지형 1인 주택 대거 공급되는 이런 복합 형태의 개발들이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MBC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좋은 자리이기도 네. 하고 잘 나오는데 네. 그런데 지을 때 많아요? 아 이런 게 그러니까 종상향 정비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네. 준주거로 바뀌면서 오피스텔을 집중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종상향 네 종상향하고 대신에 그거를 공적 임대주택 처럼 그러니까 순수 공공이 아니라 뭐 공적 임대주택처럼 이제 뭐 기금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형태로 얼마든지 응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상력을 열면은 뭐든지 가능하죠. 여러분 지금 네. 힙하다는데 뭐 힙지로 이런 데들 네네 네, 이런 데들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죠?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거는 이건 국토부 얘기는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거는 그냥 청년 역세권 주택이라 알겠어요. 해가지고 역에서 250m 이내에 용적률 올려주면은 용적률 같은데 네. 분명히 그렇게 되면 어떤 큰 부지를 받는 빌딩 자체는 값이 많이 오르겠죠. 거기에 예를 들면 MBC 부지 같은 경우도 네네. 저기에 저렇게 지을 수 있어? 그러면 되게 비싸게 팔렸을 텐데 네. 그거는 허용하겠다. 다만 음마 아파트를 다 부셔서 그러면 네. 다 15평짜리 방금 말씀하셨던 네. 그런 걸로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음마 아파트 개별 호수가 그때까지 또 올라갈 테니까 그거는 허용 안 하겠다는 얘기죠. 뭐 제가 그런 지자체나 국토부의 정확한 뭐를 알 수는 없죠. 그 네. 의지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나오는 정책의 방향성이나 트렌드를 글쎄. 보자면은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형태의 재건축 재개발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공적 기능을 보강한다면 얼마든지 창조적인 형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고 네. 보니까 우리 인식 중에 임대주택, 뭐 소형주택 많이 포함하면 아파트 야 좀 뭐 좀 퀄리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사고 방식이 있는데 그 잠재 인식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반대하고 뭐 그런 비중 높이라고 저 지자체에서는 그러고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그거 반대하고 그런 건데 그 생각해 보니까 뭐 아주 나이스한 저기 그 조그만 주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이랑 우리 중년층이 섞여서 살고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뭐 그거 한다고 뭐 문제가 되나? 요즘 질문 중에는 이런 질문도 좀 받으실 텐데 우리 저 지금 9억, 15억 이 대출 금지 라인 만들어 놓고 지금 생각하니까 집값 잡는 데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정책이더군요. 잘 잡았더군요. 네. 그런데 9억 이하에는 대출을 해주니까 점점 9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네. 19억 이상에서는 대출을 잘 안 해주니까 점점 떨어지면 아마도 꽤 흩어져 가격대별로는 꽤 흩어져 있던 집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일 거라고요. 네. 이 대출 규제 안에서는 네. 그러나 이 규제가 그럼 계속될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얼마나 계속될 거던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 규제가 풀리는 순간 또 다시 이렇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9억 이하에서 추경 매수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네. 아니다 9억 자기 집이 뭐 이렇게 안전자산인데 내려가겠니라고 하면 눌렸던 게 위로만 튄다면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9억 라인 15억 라인의 대출 규제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꽤 오랫동안 네. 유지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 기준이요? 그 그러니까 기준은 뭐 응급적 그거를 꼭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한은 계속 유지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제일 고민은 말씀하신 대로 9억 원 이하 일반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의 주택들인데 예. 그런 주택들 중에서 소위 9억 문턱 가격 끝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의 주택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뭐 따라 사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이 제일 많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는 게 그런 소득에 의한 자연적인 상승하고 대출 레버리지를 통한 그런 투기적인 상승으로 이제 아까 구매력 설명할 때부터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뭐 많지 않은 가운데 그냥 실수요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득 중심으로 간 지역은 그런 투기적 가격 상승은 없는데요. 반대로 어디가 좋다 그래서 외부에서 갭 투자 엄청 들어온 지역은 이제 구매력이 굉장히 폭증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이 문턱까지 올라간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반대로 규제 지역화 되면서 이제 올해 2월 달 말에 수원시가 그랬듯이 규제 지역화 되면서 또 투기 수요가 대거 이탈되면서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올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동네가 그 가격 추이가 그냥 완만했었는지 아니면 그런 외진들이 많이 들어와서 샀는지 이런 등등등등은 열심히 발품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일단 시장 분위기를 뭐 좀 보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구매는 저희가 저는 자가 1주택 굉장히 그 추앙하는 그런 입장 중에 하나인데 자가 1주택까지는 실수요는 꼭 하시는 거를 추천하되 이런 분위기 보시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게 되면은 원리금 상환의 한도를 자기 소득의 20% 정도로만 유지하시는 게 DTI를 그 정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DTI가 40% 정도 가게 되면은 정말 그 다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경험해보셨네. 네, 주택으로 너무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 DSR이 무려 40%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넓게 열려져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이게 실질적으로는 DTI나 DSR이든 20%대로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줘야 된다? 근데 40% 넘어가게 되면은 네. 세후로 그러니까 세전이든 세후든 뭐 1억 버는 사람이 4천만 원 갚는다는 건데 네. 네, 그거는 진짜 크게 갚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4천만 원 빌리면 대출 얼마 받는 걸 생각했을 때 그 양이 좀 너무 오버스럽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연봉이 좀 많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집값이 좀 많이 내려오든가 해야 내 연봉으로 원금도 한 20년에는 다 갚으라고 하니 네네. 그거 다 갚으면서 월급의 20% 안쪽으로만 원리금 상환을 하죠. 지금은 집값은 저렇고 연봉은 이렇고 원금도 다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근데 저희가 가계 소득이 그러니까 저희가 GNI를 봤을 때 가계 소득이 안 느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인당 뭐 3만 불 정도 된다고 볼 때 가계가 평균 한 2만 불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러플리 뭐 한 1100조 번다고 해볼게요. 근데 저희가 2%씩 올라가면 연에 한 22조 올라가는 건데요. 소득 합산이. 네. 근데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가계 대출이 월 8조씩 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구매력 측면에서 봤을 때 소득 증가가 미친 영향이 크냐? 네. 대출 증가가 미친 영향이 크냐고 봤을 때 압도적으로 후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같이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이제 무주택자에서 우리 저 그 최 의원께서 그 강하게 추천하시는 자가 1주택이 되기 위한 방법이 네. 그냥 매매를 통해서 사는 방법도 있으나 대출은 이제 그 희망컨대는 청약에 당첨이 되는 거를 원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서울 지역에 뭐 이른바 로또라고 하는 뭐 서울대 정말 인기 지역에 그거는 일반적으로 청약도 비싸요. 솔직히. 네네. 예. 네, 그래서 고민이 뭐냐면 외곽 혹은 비교적 좀 덜 인기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하는 거는 해도 되나? 왜냐면 경제 위기라는데 예전에 경험상 야, 이렇게 분양받아서 들어갔더니 입주도 안 하고 막, 어? 막 3,000가구 분양했는데 500가구 입주해놓고 막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경기 나쁘면 외곽부터 떨어지죠. 아,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실제로 2000 네. 몇 년도에 거기 뭐 한 달 살아 1년 살아보고 뭐 네, 애프터 리빙이라고 네, 먼저 살아보고 아, 그래서 뭐 주고. 그래서 최경환 장관이 그 예, 이후에 예. 그거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뭐 로또 이런 건 뭐 얘기할 필요 없고 그건 뭐 형편되는 사람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아요? 이게 청약에 대해서요? 근데 청약은 지금 그러니까 있는 제도에 적응하는 건데 2017년 파리 대책이랑 9.13 대책을 통해 가지고 청약이 가점제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로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30, 40세대들이 가점 중심의 청약 시장에서 도태된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1주택 갭 투자에 나선 경향도 크죠. 예. 청약시장에서 도태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 5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으로 공급하는 택지개발 신도시들은 예. 일단 그 지원 자격 자체가 광역이랑 이렇게 좀 나눠서 해당 시도랑 광역이랑 나눠서 하거든요. 가령 예. 뭐 경기도에 공급을 하지만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은 해당 시 30% 그다음에 경기도 20%
수도권 50% 이런 식으로 입주자를 네. 모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살든 경기 살든 넣을 수가 있게 되는데 예, 가능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해당 시도에 넣어야 되는 그런 주택들이 공공주택 그러니까 분양주택이 많을수록 택지개발 신도시가 많아지고 그런 기회가 많을수록 저희가 소위 비딩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열심히 풀어준다 한들 네. 3천 가구 재건축하면 강남은 10%인 300세대 나오는 거고 네. 강북은 3천 가구 재건축한다 그러면은 1000세대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신도시로 3천 개 순 공급하는 게 훨씬 더 기회적인 측면에서 좀 넓다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죠. 외곽으로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네, 인프라 때문에 도로. 부족하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긴 있는데 저는 약간 거기에 다른 생각이 있는데 지자체장들이 사람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을 네. 케어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표 때문에? 네, 반드시 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리고 시 자체도 역량이 있거든요 네. 그런 해당 지역을 극복할 역량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시 레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 통해가지고 종전에는 좀 인기 없었던 지역들이 최근 많이 살아나고 있는 지역들도 많아서 예를 들면 어디예요, 그런 데가? 아, 저희가 보면. 네? 수도권에 이기신도시 거의 전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이기신도시 네네 저희가 김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남 미사 양주 옥정 등등등 많은 그런 이기신도시 지역들이 네. 국토개 그러니까 LH 방식의 탑다운으로 한 택지개발 신도시로 지었는데 네. 지자체장들은 주변에 뭐 유치하고 뭐 유치하고 하면서 별도 사업들을 해가지고 그 없는 기능들을 좀 보강을 한다거나 그리고 현재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토이용 계획 방향이 좀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네. 종전에 서울 중심에서 경기도는 주거 기능을 커버하는 형태라면 이제는 약간 다핵도시처럼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서울시도 삼핵도시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광화문이랑 강남이랑 여의도 중심으로 이렇게 예. 삼핵도시라고 처음에 했듯이 수도권 전체가 다핵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지어지고 있는 3기 신도시들도 다 일자리 도시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분양 받아볼 만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급하는 3기 신도시 포함. 네, 3기 신도시 포함해서 언제 분양을 신도시, 하죠?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네. 아마 첫마을이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아닐까? 아, 분양 네, 기준으로. 첫마을이. 예. 예. 네. 3기 신도시에 첫 많이 짓고 있더라고 내가 그 부근에 어디죠? 그 저 고향 가기 전에 거기. 네, 올해는 뭐 다 네. 토지 보상해야 되고 등등등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토지용 계획도 다 짜야 되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분양이 시작할 짓고 있는 건 그거는 우연히 그 근처에 다른 이유로 짓고 있는 그런 거예요. 네. 아, 아직 토지 보상 안 했나?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용인 같은 그런 지역을 그 도시 개발 그러니까 약간 난개발된 지역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용인을 꼽고 그리고 김해를 꼽거든요. 김해. 네. 네. 그런 난개발이 됐지만 이제 결국 그거 베이스로 도시 계획 짜고 하면서 이제 선들 다 연결하고 하면서 결국은 다들 살아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는 고생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그 보고 배운 선행학습된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저는 3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 건설되고 난 이후에 이 1, 2기 신도시의 미래 모습을 지금보다는 많이 좋게 보고 있죠. 네. 3기 신도시가 왜요? 1, 2기 신도시도 네. 더 3기 신도시 공급되면 1, 2기 신도시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래요? 예, 예. 왜요? 판교 공급돼서 분당도 좋아진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쪽에 있습니다. 인프라가 더 놓일 네. 테니까? 네. 과천 지정부타운은 굉장히 일자리 중심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자리 중심 도시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안양부터 시작해서 의왕 전체에 그 어떤 일자리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그 저희가 말하는 자족형 도시로 네. 약간 좀 성장하는 그런 뉘앙스가 없지 않고요. 실제로 최근에 안양 같은데 좀 매기가 좋죠? 안양이 비조정 지역이니까 네. 네. 매기가 아니, 좋죠. 제가 네. 최근에도 그쪽에서부터 군포 쪽에서 쭉 차를 몰고 올라오다 보니까 네네네. 군포, 의왕, 안양 그 다음에 딱 가니까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딱 네. 나오더라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그 거기 전체를 엮는 네. 구심점 역할 도시를 할 겁니다. 근데 현재 3기 신도시가 다 이런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인천 계양 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종전에는 그냥 90년대 지었던 1기 신도시 배드타운들을 기능으로 업무 기능으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과거에 판교 공급될 때도 분당에서 반대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 지어지고 나니까 훨씬 더 좋았듯이 이제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들도 그런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만 오늘만 보고 이제 거기를 청약하려면은 뭐 출퇴근도 불편하고 등등도 많은 게 많지만 네. 결국은 우리나라가 주택 시장의 역사라는 게 약간 신축의 역사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런 부분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 들어온다고 고향 떨어지고 그러지 않는다. 네. 그 교통 인프라는
잘 늦게 갖춰지거나 안 갖춰지는 것 때문에 그동안 불신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따른 정책 변화나 혹은 3기 신도시는 빨리빨리 갖춰질 거예요. GTX, ABCD 그거 다 됩니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뭘까요? 아, 그게 제가 자주 인용하는 통근통학률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네. A도시에서 서울시로 그러니까 일자리 있는 도시로 통근통학하는 비중 수원시가 100명이면은 수원시 100명 중에서 한 70명이 보통 통근통학을 하시는데 그 70명 중에서 서울은 몇 명 가고 수원에 몇 명 남냐 약간 이런 거거든요. 70명 중에 지금은 한 7명이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어서 통근통학 비중이 낮죠. 한, 예, 10% 정도 되는 건데요. 뭐 과천이나 이제 광명 같은 데는 통근통학률이 40%가 넘거든요. 근데 현재 3기 신도시 입지 지역들은 통근통학률 전부 50% 넘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일자리가 또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시도로 통근통학을 좀 할 것 같고 이래서 저희가 2기 신도시는 많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2기 신도시 처음에 공급할 때는 돌이켜보면은 이제 지나고 보면은 다 원래 다 천재가 된다고 하잖아요. 과거를 보면은. 근데 2000년대 초반에는 가계대출이라는 레버리지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구매력이 터졌던 구간인데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막 전통적인 금융 관련 규제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 공급으로 대응한다 그래가지고 1기 신도시 잡았던 그런 기억에 2기 신도시를 허허벌판을 꽂았죠. 엄청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막 그 공급 너무 바이어스 됐었거든요. 짓고 보니까 인프라. 네. 그 도시 기능은 충분히 이관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2기 신도시는 배드타운 됐고 통근통학을 연결한 인프라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약간 섬처럼 네. 예, 주택시장 주거 그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들 서울 집값만 예. 올라간 이유가 네. 외곽에다 집 지어봐야 결국은 또 도로 철도는 못 만들고 고생하고 네. 그러다가 문제 생기니까 여기로 가자고 다 그래서 몰린 건데 앞으로는 괜찮아지는 건 그때는 왜 그랬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때는 교통망 없었고 지금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망이라는 그런 도시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기능이 보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너무 예. 좋게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현재 어쨌든 그런 계획을 종전에 없던 계획을 지금은 이제 그런 계획 교통망 계획을 엮어서 같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확실히 좀 세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기대를 가지고 봐도 괜찮은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수도권 인구는 점점 늘어날 걸로 생각하시죠? 네. 지금처럼 네, 더 늘어난다고 네. 생각하면은요. 서울시만으로 그 수도권 늘어나는 인구를 담지 못해요. 네. 그래서 메갈로폴리스처럼 우리 전체 도시권역 사이즈는 커져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우리 최상욱 애널리스트도 뭐 부동산에 대한 책도 쓰고 그러지만 사실 건설 베스트 애널리스트 아닙니까? 나 네, 네. 모셨으니까 동산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보내드립시다. 또 따로 뭐 또 동산? 예, 동산? 주식 커버하는 주식들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건설업종은 이익의 70%가 지금 주택 시공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총선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시장에 대한 그런 규제가 지속화될 거로 예. 생각하다 보니까 예. 저희가 기업을 보는데 탑다운 어프로치하고 바텀업 어프로치가 있는데 탑다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주택 시장 규제 지속이죠. 예. 그리고 저유가 장기화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니까 저희가 또 해외 수주가 나름 매출 돌파구 중에 하나인데 해외 수주도 개발 프로젝트는 돌아가지만 롱텀하게 보면은 이게 계속 나올까 약간 이런 의구심도 있는 국면이어 가지고 탑다운으로 보자면은 주택 이슈와 유가, 해외 수주 이슈 전체적으로 다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단 하나 대북 관련해서만 약간 모멘텀이 조금 살아있는 건데 이거는 현실적인 실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은 이런 매크로 이슈로 보통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건설회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올해까지 예. 약 만 5년 넘게 주택에서 정말 압도적인 수익을 얻기 시작하면서 재무구조가 너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거의 다 순현금으로 바뀌었고 한 번도 순현금인 적이 없었는데 죄다 순현금으로 바뀌었고 순현금으로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차익금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더 많은 거죠. 언제든지 네. 빚 갚아 그럼 에라 갚고 만나. 건설회사가 부채보다 그 순현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순현금 상태라는 겁니다. 건설사가. 순현금 상태이고. 아니 그러니까 탑3 뭐 이런 거 말고도 그 밑에 단에도? 네. 그러니까 막 호반건설이 재작년에 대우건설 산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열차게
막 그런 노력도 있었고요. 네. 그 등등 돈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살 그런 기회가 많아졌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네. 그 올해 하반기로 가면은 약간 M&A 시장이 아주 커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건설 업종의 그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본 투자의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순현금으로 뭐 할 거냐?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섣불리 예측할 수 없지만 하반기가 되면은 많은 건설사들 중에서 이 보유한 현금을 토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하반기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네. 실제로 제가 아는 중견건설은 그 거기도 상장사인데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는데 주식 좀 사면 어때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있다 이거죠. 돈이 있으니까. 어? 아니 아파트 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아 그게 아파트가 이제 표준화되고 반복적인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에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한 번만 할 때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반복하니까. 네, 제조업이라는 그 제조는 오퍼레이션이라 해서 반복했을 때 제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죠. 제 말씀은 네, 네. 그러니까. 반복했을 때 분업과 효율화가 발생해서요. 예, 이거는 뭐 애덤 스미스 때부터 온 거고요. 그래서 주택만이 아주 압도적인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예, 그런 회사들이 많으면 당연히 경쟁을 할 텐데 예. 왜 다운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이익이 왜 계속 보존되냐는 거예요. 충분한 금액으로 수주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면 수주 경쟁이라는 게 치열한데 네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수주 경쟁이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브랜드의 힘이 꽤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효율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각자 네네. 다 효율적일 테니 각자 다 결국은 다 네. 잘할 테니까 다 내려갈 텐데. 네. 주택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24평, 34평 아파트를 짓는 데는 우리나라 건설사가 가장 옵티멀한 그 공정부터 시작해서 공사 관리 네. 프로세스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조금의 원가 개선 요소가 나와도 이제 막 2만 세대, 3만 세대급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40만 원짜리 절감해도 엄청나게 절감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효과가 아주 크죠. 하긴 예. 어느 나라 건설사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걸 경험해봤겠어. 다 다양한 집들을 이렇게 지은 거지. 그렇잖아요. 어떤 택지 네네. 개발 팍 해가지고 야. 2-3년 안에 이거 때려줘. 네. 이런 건설은 사실 네. 거의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파트 없지. 잘 짓는 것도 네. 이해가 되고. 그런데 건설주 약간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신규 수주는 보통 말할 때 플로우 마켓이라고 얘기해서 매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 주택이 저희가 점점 2천만 채 이상 쌓였고 기존 주택 노후화도 있고 이거 교체하는 것도 있고 인테리어 교체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신규 수주 시장은 감소를 해요. 네. 그래서 신규 수주 기반으로 하는 전반적인 도급 회사들은 사세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2000년대 초반에 가지마, 시미즈, 다이세 엄청 유명한 회사가 많았지만 다 지금 쪼그라들었고요. 네. 반대로 막 가구, 막 양변기 만들고 이제 인테리어 리폼하고 그다음에 임대사업 관리하고 이런 재고 중심형 비즈니스 회사들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양적 중심의 신규 수주 중심의 그런 시장이 흘러갔었는데 네. 예. 근데 앞으로는 이런 그런 기존 주택 시장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가구 업체라든가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임대 관련 업체라든가 한세. 네네. 그런 회사들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롱텀하게 투자한다고 보면은 그리고 신규 시장에 아까 건설 얘기하다가 이쪽 얘기했는데요.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정부 재정을 쓴 그런 SOC가 아니라 순수 민자 SOC인데 뭐 건설사의 자본 투자가 집중되는 그런 형태의 수주권들이 많아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고용 창출하고 이런 형태의 SOC는 순수하게 정말 민자 중심으로 돌아갈 걸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하반기에는 좀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원활하게 계속 될 거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예, 예. 건설회사들은 주택 물량이 별로 없어서 별로 네. 고민이 될 겁니다라는 말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나요? 아 정비 사업은 좀 위축될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절차 사업이고 재건축 재개발은 네 재건축 네.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은 좀 위축될 걸로 보고 있고 일반 분양 사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지분을 투자한 그런 민자 SOC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열릴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건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연착륙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 공급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저희가 25년까지 주택을 한 2,400만 원 저희 현재 한 2천만 원 되거든요. 네. 2025년까지 한 2,400만 원 정도 갖고 갈 건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파트 400만 원 건설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1인 가구용 주택 중심으로 대거 공급된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주택 공급 물량 맞추는 거는 아마 금방금방 맞출 겁니다. 아, 근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네. 큰 프로젝트나 남는 프로젝트 예, 예. 아닐 것이다, 예, 그 말이죠? 예. 아, 작은 거지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는 너무 25평, 34평에 집중해가지고 그런 주택 공급만 집중하는데 이제는 호수 증가하는 거는 그 약간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5년 기준 2,400만 원 달성하고 하는 거는 문제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수익금이 많이 늘었다 그러잖아요. 네네. 제일 지금 좋은 데가 어디예요? 아, 순현금이 제일 네. 좋은데요. 아, 상장 건설사 중에서는 네. 현대건설이 순현금은 제일 좋은데요. 네. 현대건설 별도보다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네. 무려 2조 4천억의 순현금이거든요. 여기는 무엇에서 번 돈이에요? 현대 엔지니어링이요? 과거 엠코타운이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플랜트 EPC 업체랑 합병해가지고 2015년에 네. 현재는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로 현대차 그룹의 건설사 두 개 있습니다. 현대건설하고 현대 엔지니어링. 근데 현대 엔지니어링 비상장이에요? 현엔은 비상장입니다. 근데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현엔이 39% 갖고 있어요. 네. 현엔을? 그래서 연결로 네, 연결로는 실적을 부킹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현엔이 지금 비상장으로 해외에서도 돈 많이 벌고 국내에서도 많이 벌어가지고 순현금이 2조 4천억이고 현대건설 별도는 순현금 0.8조 원입니다. 다른 데는 그거 빼고 엔지니어링 뺀 그냥 그 자체적으로 현금 많은 데는 어디예요? 자체적으로 현금 현금은 뭐 대림산업도 2조 원 이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GS건설도 이제 현금은 그렇게 아니, 2조 원 이상. 왜 제가 현금 순현금이 예. 많은 데들을 여쭤보냐면 네. 어차피 우리가 하반기에 뭔가 안 좋다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실 현금의 캐시의 어떤 그 밸류가 훨씬 높아지잖아요. 뭐 예, M&A를 하든 예. 뭘 하든 간에 또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들이 있으면 사실 그게 더 승수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제 주변에서 건설주를 좀 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라든지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건설에서 아무리 건설 경기가 다른 측면에서 모멘텀이 있어도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건설이 투자자들한테 외면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요. 네. 지금 부의 부채 관련해서도 미착공 PF라든가 네.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리스크는 대부분 다 증권사한테 전이가 되었고요. 예. 네. 네. 2015 이후에 다 네. 전이되었고 건설사는 이제 책임 증공만 하면 되는 형태로 굉장히 리스크가 좀 다소 제한적으로 내려왔고 네. 그리고 부의 부채 없어졌고요. 그리고 부의 부채가 있긴 있는데 이제는 그런 리스크한 부분은 없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라든가 재무 상태가 너무 좋아진 부분에 건설사 스스로 안다는 거죠. 스스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작년 말부터 슬금슬금 이제 인수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하반기는 뭐 상당한 인수전이나 꼭 인수가 아니라도 주주환원 정책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네 얼마든지 시장이 원하는 거를 좀 할 수 자사주 매입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는 건설주를 질적 성장의 해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데 다만 그런 걸 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는 양쪽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엄한 거 산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보면서 사후적으로 대응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상욱 애널리스트가 건설 커버하다가 커버리지 드롭하는 거는 좀 그러네. 그거는 불확실성이 너무 좀 커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저 부동산 쪽에서는 전세는 어때요? 전세 가격은 최근에 좀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유는 이유요? 네. 일단 원래 매매가가 좀 하락 안정되면은 전세 가격은 좀 올라가는 게 예. 이제 뭐라 그럴까 개념적으로 맞는데요. 실제로는 동행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전세 가격도 좀 하향 안정되고 있는 게 이게 약간 전세 롤오버 리스크가 좀 커졌거든요. 대출 시장 여러 가지로 경색되면서 맞아요. 전세 입자를 못 구했을 때 롤오버가 좀 커져가지고 네. 굉장히 우호적인 조건으로 전세 롤오버가 되고 있다 보니까 대출 막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전세 시장도 동반 안정이 조금 되고 있고요. 전세 대출 또 왜 그렇게 많이 순수한 전세뿐만 아니라 전월세 전환도 있다 보니까 네. 네 약간 그런 소거 효과도 좀 있어 보이고 전세 대출은 왜 그렇게 자꾸 나가요? 전세 대출이요? 네 전세 대출은 굉장히 우리나라 유동성의 축 중에 하나인데 요즘 은행들 다 전세 대출로 먹고 사는 받는 사람도 구조예요. 매력적이고 주는 사람도 매력적인 상품이죠. 은행 입장에선 거의 리스크 프리하죠. 보증 기간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주도부 주금공이 보증해 버리니까 네, 거의 굉장히 싸고. 네, 왜 좋냐면은 전세 대출은 원리금 상환이 없기 때문에 네. 이자만 내기 때문에 그 주담대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 근데 저희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 원금 전세원금이 500조 원 되거든요. 그 전세원금을 재작년부터 유동화를 했던 게
전세 그 유동화 사이클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연에 30조씩 유동화가 되고 있고 올해도 3월까지 계속 8조 원 이상 전세 대출 유동화가 되죠. 유동화라는 게 대출 받아서 딴 데 투자한다는 거죠. 원래는 보증금으로 박아놨는데 네. 전세 대출을 제가 박아놓은 돈이 원래 자기 돈인데 자기 자본을 대출로 유동화를 하는 거죠. 세입자도 과거에는 네. 자기 돈 또는 뭐 부모님 돈 받든 어쨌든 간에 네네. 내 돈으로 예를 들면 전세 2억짜리도 가고 3억짜리도 가고 하다가 다음에 옮길 때는 3억 5천인데 내 돈 3억 5천을 넣는 게 아니라 내 돈은 다 빼고 네. 전세 대출을 받아버린다. 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본 4억으로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네. 전세 대출 3억을 받아버려서 그중에 2억은 뭐 7억 원짜리 주택인데 5억 전세를 찾아가지고 2억으로 갭 투자를 그렇죠. 하고요. 1억이 남잖아요. 네. 그 1억은 뭐 다른 걸 한다거나 아니면 3억 대출 받아서 그냥 3억으로 갭 투자해버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3억으로 이런 이게 1주택 갭 투자거든요. 네. 본인도 전세 살면서 전세 거주하면서 네 이렇게 하는 근데 이게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가 들어갔는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제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요즘 전세 대출 네. 나가는 돈들은 그럼 다 결국 집 사는데 그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그래서 그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나 이런 보도자료 낼 때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네. 전세대출 증가 속도가 굉장히 큰데 그 자금 중에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릇 사이즈로 표현할 때 부동산은 5천조 시장이고 네. 코스피는 1100조 시장이 이제 한 1200조 시장 됐는데 그런 연간 그런 30조의 전세대출 그리고 기타 자기 소득까지 합치면은 뭐 50조 원 이상의 자금들이 막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의한 이제 변동성이 부동산보다는 네. 금융시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동학개미 운동 중에 그런 네. 부분에 자금을 갖고 들어온 분들도 꽤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뭐 그 있다는 게 그 저쪽 해석이니까요. 네. 꽤 정부 해석이니까. 많이 유동화 됐어요. 네.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까 이게 남아 있어요. 지금 500조 전세 원금에서 120조 유동화 된 건데요. 3월까지 130조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도 30조 유동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쪽이 약간 불안 요소 중에 하나죠. 굉장한 구매력이 있는 거죠.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시장에 거대한 불안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주택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주택이 많거든요. 그런 주택들 역시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네, LTV 40%까지 빌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금액 역시 정말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난 금액이네. 주택 시총이 5천조잖아요. 저희가 주담대가 700조 원이거든요. 네. LTV 40%로 빌린다고 하면 주담대가 2000조 원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1300조 원의 유동화 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낌새가 있었어요. 작년에 서울에 고가주택을 사는데 대출이 너무 막히니까 네. 지방에 있는 부모님 주담대 받으라고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막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해가지고 막 집을 산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약에 대출 시장에 대해서 정말 그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은 구매력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남아 있죠 우리나라 시장. 네. 근데 지금은 자금조달계획서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들여다 보여지긴 하기 때문에 네. 종전만한 속도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 유동화가 네. 한참 남아 있으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드렸던 그. 9억, 15억 규제도 꽤 오랫동안 갈 수 있겠네요. 말씀드린 네. 이유가 네. 실제로 대출은 안 나갔으면 좋긴 하지만 대출이 안 나가고 경제가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출은 과도하지 않으면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돌아가야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데 네. 집 사는 대출이 우리나라 대출의 꽤 대부분이고 은행들은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막아놓으면 도대체 그럼 대출이 어디서 나가서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갈 거냐? 하는 고민과 맞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전세대출 요즘 계속 나가고 앞으로도 한참 동안은 그걸로 나가더라도 시중에 돈 도는 건 아무 지장 없을 겁니다. 라면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9억, 15억 이 대출 규제라고 하는 게 과연 오래 갈까요? 라는 질문이 꽤 오래 갈 수도 있겠구나. 네, 저는 오래 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거시경제 건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규제는 지속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경제의 신과 함께 122번째 부동산 특집
전체적으로는 부동산이 좀 안정화될 거다. 집값이 부분적으로 좀 저렴한 주택들 중에서 1주택 사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가 꽤 있으니 거기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는 괜찮다는 게 이제 안정화를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네네. 정책 기조도 뭐 전반적으로 그래서 비슷하게 유지될 것 같은데 예.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면 그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좀 지켜보자. 네네 맞습니다. 는 얘기였고 건설 회사들이 의외로 돈 많이 벌었다 최근에. 네. 그래서 2%는 그것 때문에 화났다. 그러나 뭐 그런 현금으로 건설 회사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건설 회사들의 향후 뭐 주가 움직임에도 꽤 큰 변수가 될 거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봐라. 그렇죠. 거죠. 야. 그리고 정비 여기까지. 사업이 막히면은 뭐 인테리어 리폼이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구나 이런 부분에서도 뭐 투자 포인트가 존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 하나 살 집은 있어야지라고 생각해서 급하게 아파트 사시고 하셨던 분들도 꽤 있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앞으로 그런 쪽에 수요 맞춰서는 공급이 꽤 나올 테니 네. 그거는 좀 서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네네. 조언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좀 선도하는 거를 좀 좋아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그런 새로운 주거 이런 형태 있잖아요. 단지화된 소형 1인 가구 중심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데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런데 돈을 쓰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부부도 결혼하고 그렇게 서로 같은 집에 살지 말고 그런 1인 가구용 주택 두 채를 사서 너는 103호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샌다. 아, 그 동네 좋으니까. 아니 자기 얘기를 이렇게 감정이입을 시켜서 일반화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럼 애가 셋이고 아내가 있는데 그런데 살아보겠어요. 그렇게라도 큰 집에 사시면 이제 따로 사는 느낌 날 겁니다. 에라이. 자, 하나금융투자의 최상욱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